Drop it like it's hot. 높음 일으킨 등장은 immature. Pop the bottom, 마음에 들고 또 성공을 마셔도 머리에 피도 안 나는 것들이 전타가 좀 왔어요. 이? 좋아. 나는 네 용지. 나는 네 용지. 나는 네 용지. 영지 전능쇼 반갑습니다. 영지 전능쇼에서 영지를 맡고 있는 이영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사실 이번 리뷰는 재미없는 KBS 예능 리뷰를 하는 게 아닌 조금 심도 깊은 주제로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에게 특별히 내려준 약간 미션 같은 개념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와 체육을 관광하는. 아, 평소에 혐오, 서로 헐뜯고 물어뜯는 그런 문화가 지금 너무 팽배해가지고 저희한테 굉장히 독이 되는 게 아닐까 항상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평소에 특별히 혐오하는 거? 저는 딱히 혐오하는 게 없어요. 아우, 피디님! 무역의 카페를 연상하면 다른 노래가 서면적인 재미만 추구하려고 하고 듣지도 않고 계속. KBS는 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혐오. 오늘은 일상생활 속 농아든 혐오 차별 영상을 보고 리액션하시고 리뷰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진지한 느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지금?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네. 하지 마.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탈 때도 늘 긴장. 아이고. 시각체는 안 되겠니? 이게 진짜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 모르겠다. 아이고. 정말 법인데도 불구하고 안 지키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진짜 말 그대로 눈인 건데 저는 아 이게 조금만 더 이슈가 돼서 사람들이 안내견이라는 그 친구의 존재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행동할 때도 당연하다는 듯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으니까. 장애와 관련된 잘못된 표현 사례를 지적. 선택장애, 결정장애 맞아요. 이게 장애라는 표현을 별 의구심 없이 붙이고는 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계속 써왔고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 있던 단어들이니까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 남일처럼 생각하고 저렇게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다라는 개념을 인지하고 계속 본인에게 직시를 시키고 인지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라이브 방송 켰는데 제가 형광색 비닐을 쓰고 있었는데 누나 백혈병 같아요? 백혈병 걸린 사람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잘랐거든요. 그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다. 백혈병이라는 존재나 자체를 우리 일상 속에 너무 멀게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저는 절대 머나먼 남일이 아니다라는 인지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 느낌이에요. 저도 혐오 표현을 줄이고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내년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영화 인어공주에 출연을 확정 지은 가수 겸 배우 할리 베일리. 하지만 일각에선 인어공주의 원작이 덴마크 동화인 만큼 주인공 아리엘 역에 흑인 배우를 캐스팅한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인데요. 오, 맞아요. 이 이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분이 캐스팅 됐을 때 굉장히 어느 정도 논란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좀 접하게 됐었는데 그림 속의 아리엘과 실사화된 아리엘이 닮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는 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린 작화의 주인이 아리엘을 백인으로 그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싱크로율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나? 흑인이 인어공주를 할 수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식의 발언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는 느낌이 있습니다. 전 저분도 충분히 아리엘로서 너무 멋지고 예쁜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난무하는 혐오 표현은 피해자의 심신을 무너뜨립니다. 연예인이나 재벌 회장 등은 이런 악성 댓글의 주된 표적입니다. 악플을 어떻게 대처하세요? 라는 질문이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항상 그걸 들었을 때. 연예인은 엘프가 아닙니다. 연예인은 똑같은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을 저희도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항상 연예인들에게 악플이 당연해졌으니까 악플을 대처하는 방법, 악플을 견디는 방법 이런 거를 오히려 우리가 더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모든 것 다 통틀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뱉는 단어나 여러분들이 듣는 말이 본인을 만드는 거거든요. 정말로 한마디 한마디를 뱉으실 때 조금 신중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고 최대한 말 조심하면서 살면 더 교양 있는 인생과 더 프레시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것만 좀 인지를 해주셔도 한 번 더 고민하고 댓글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모든 이 혐오에 대한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말 감사한 기회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보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들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확인하시면 된다고요? 영지 전능 쇼
좋은 일 하나 했습니다. The way that you talk, the way that you speak, your energy 뱉은 것들은 족구가 되게 우린 공유해야 해. Energy take back. 나는 네 영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귀여워. 귀여워. 안녕. 먼저. 예뻐. 너 예뻐, 진이야. 너무 인사.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화장 이거 다 지워지는데도. 라떼 극혐. 왜들 저렇게 꽉 막혔는지. 하여간 요즘 애들은 어른 말씀 귀한 줄을 모르고. 근데 극혐. 이래서 내가 커피도 라떼는 안 먹어. 다시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 100% 애드립이다 보니까. 조금만 천천히 너무 급한 거. 알겠어. 라떼 극혐. 어른이 되었으면 말이야 이해도 하고 좀 배려도 하고 좀 양보도 할 줄 좀 알아야지. 메소드 연기. 자체. 아니 손 내려서 커피를 어떻게 마셔요. 빨리 나가. 나가 나가! 잠시만요. 나가! 너무 예쁘게 쳐다봤단 말이에요. 늠름해. 귀여워. 진이 연기 한번 보여주세요. 왜들 저렇게 꽉 막혔는지 이해할 줄도 알아야지. 사람들이 말이야. 왜들 저렇게 꽉 막혔는지 이해할 줄도 알아야지. 사람들이 말이야. 에휴, 못됐어. 네, 허시요. 하고 안경감이. 아, 큰일 났네. 짱나, 왕짜증, 핵짜증. 이렇게 하면 돼요? 자연스럽죠, 생각보다. 네, 완전. 고맙습니다. 아, 너무 실제 고딩 분들이시래요. 고등학교 2학년 분들이시래요. 그러니까 내 말이 우리 동네 앞에 확진자 또 다녀갔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수능 어떡할 거예요, 내년에? 이거 봤어요. 어떤 거? 저처럼 되면 안 돼요. 진짜 그 큰일 나요. 미안 미안해. 오, 오. 중년 아닌가요? 중년? 여고생이 아니라? 괜찮은데요? 벌써? 지금 약간 대학생 같은 느낌이다. 아, 오. 미친 거 아니냐? 아니 좀 나가지 말라면 나가지 말 것이지. 리얼한데요? 너무 리얼한데? 집에서 이러고 쉬고 있으면 엄마가 많이 놀랄 것 같은데? 인스타 하나 올리셔야 되겠네. 그러니까요. 야 진짜 늙었다 지금. 한번 확 늙었다 바로. 저 진짜 멋져요. 그 약간 마을회관 인싸. 엄마는 불안한 그 눈보다 제가 더 고풍스러운데요 지금? 저 완전 지금 잘 어울려. 진짜 트렌디 그 자체예요. 해지기 전에 지금 빨리 찍어야 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어린 것들은 말이야. 이게. 가겠습니다. 둘, 셋. 저. 이 저. 어린 것들이 말이야. 마스크도 제대로 안 쓰고 턱에다가 그냥 낀 듯 만 듯 그냥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혹시요? 손으로 약간 현타가 좀 왔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하는데? 요즘 어린 것들은 말이야. 요즘 악센트가 더 살아야 돼요. 요즘. 끝.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도. 너무 짜증나. 코로나 이거 언제 끝나니? 우리 수험표도 있는데 수능도 다 끝났는데 놀러 다니지를 못해. 그러니까 내 말이 우리 동네 앞에 확진자 또 다녀갔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나가지 말라면 좀 나가지 말 것이지. 그 새를 못 찾고 그렇게 좀 나돌아다니네. 아우 답답해.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나 이거 화장도 다 지워지는데 이거 나 이거 마스크 꼬박꼬박 잘 쓰고 다니는데. 하여간 말은 더럽게 안 들어요. 답답해. 아유 시키라는 거는 안 지키고 있으니까 이러고. 아유 잉? 저 어린 것들 좀 봐봐요. 하여간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마스크를 깨작깨작 턱에다가만 깔짝깔짝 걸치고 앉아있고 그냥 저거들보다 나이가 몇 살 많은 내가 얼마나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는데 어? 하여간 요즘 애들은 어른 말씀 귀한 줄을 모르고 그냥 그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만 하기 바쁘지. 으유 아유 아유 못 살아. 나 때는 말이야 어른들이 무슨 말씀하시면 아유 아유 꿈뻑 죽었어. 아 내가 이래서 커피도 라떼는 안 먹어. 아 진짜 짜증나. 답답해 죽겠어. 고맙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어른이 되었으면 말이야 이해도 하고 좀 배려도 하고 좀 양보도 할 줄 좀 알아야지. 그저 자기 생각만 하면서 아 창피해 죽겠어. 어른도 아니야 중요한 건데. 잠깐 들어와도 돼요? 아 음식 먹는데 개를 데려오면 어떡해요? 훈련 다 된 안내견이에요. 아유 내 커피에 털 들어가게 생겼네. 아유 내보내세요 빨리. 잠깐 차 한 잔 마시고 갈게요. 아우 털 날리는 거 좀 봐. 아우 털 날리는 거 좀 봐. 철이 가! 철이 가! 잠깐만 있을게요. 아우 털 날려. 아우 털 날려. 나가 빨리 나가. 나가. 왜들 저렇게 꽉 막혔는지 이해할 줄도 알아야지 사람들이 말이야. 잉! 털 날려. 어우. 제 안내견은 털 잘 안 날려. 아유. 됐고. 커피에 털 들어가면 커피 못 마시니까 Yo. 빨리 내보내세요. The way that you talk, the way that you speak, your energy 뱉은 것들은 총구가 되게 우린 공유해야 해 energy take vibe, just find out how to respect others 존중에서부터 시작돼 우리의 평화 So check a karma, 우리 갈라놓는 불안 어제 겸 오늘 내일의 동물 전혀 의미 없게 오답이 없음을 알게 됐을 때도 널 버티는 새끼 더 넓게 담기 위해 드러나대 혐오를 이젠 The way that you talk, the way that you speak, your energy 뱉은 것들은 총구가 되게 우린 공유해야 해 energy take vibe, just find out how to respect others 존중에서부터 시작돼 우리의 평화